안녕하세요. 소리아빠입니다. 자, 저희 구기자밭에 왔어요. 근데 보시다시피 구기자는 없죠? 저희가 2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. 지었고 여러 가지 이 구기자 농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다 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. 구기자 농사 2년을 지어 보니까 매출도 괜찮습니다. 거의 뭐 평당 7만 원, 6만 원, 7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농사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매출 부분에서는 괜찮은데, 요 구기자 특성이 여름부터 12월 연말까지 거의 계속 따야 돼요, 이거를. 한쪽에서 따면 뒤쪽에서 또 붉고, 붉은 데를 따면 또 다른 쪽에서 또 붉고, 계속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안 따면은 또 죄짓는 것 같고, 막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, 제가 아직은 완전 전업농이 아니기 때문에 또뭐 이런 일 저런 일 벌려놓은 게 많아서 굉장히 조금 힘들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자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저희 노지 구기자밭에 한 150 주 정도 이사를 가요. 자, 이사를 가고 나머지는 캐서 나눔도 많이 했고, 또 뿌리는 지골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저희가 또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. 자,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. 저희 축사 옆에 노지 구기자밭으로 이사를 가고요. 자, 여기는 이제 어떻게 쓸 예정이냐면, 보시다시피 이중 하우스고요. 제가 이제 조경수, 서양 침엽수 위주로 한 조경수를 이 광활한 하우스 안에서 조경수 농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. 이제 로타리를 다 치고 제초 매트를 깔고, 여기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저희는 화분 재배를 합니다. 화분 중에서도 트리웰 화분, 네, 제가 몇번 언급했던 숨쉬는 화분이죠. 네, 그 화분에 다양한 서양 조경수를, 침엽수 위주로 한 조경수를 묘목도 생산을 하고 성목도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, 또 저희 옥천에 큰 매장을 지금 기획 중인데, 그 매장에서 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. 너무 아쉬워요. 이 구기자 정말 정도 많이 들고 진짜 그랬는데 너무 아쉽고 좀 그래요. 마음이 좀안 좋았어요, 사실 이거 캘 때. 그래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, 네,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이사를 떠납니다. 구기자는 규모는 줄지만 계속 생산을 할 거예요. 네, 생산을 할 거고 또 구기자 영상도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저희 노지 구기자밭이고요. 자, 1년차 여기 화강 전지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고 봄에 이제 새순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자, 저희 하우스에서 이사 온 구기자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더 갖다 놓고 있습니다. 요게 1년차 올 봄에 이제, 작년 봄이죠. 작년 3월에 꽂아갖고 이렇게 키웠던 1년차고, 요거는 하우스에서 이사 온 화수라는 구기자. 자, 이렇게 목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규모만 해도 하우스 반동 이상 나와요. 네, 두 줄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, 양이.
하우스 반동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만 올해부터는 여기만 이제 구기자 농사를 운동 삼아 저희 부모님만 할 예정이고요. 저는 이제 조경수 쪽으로 신경을 집중할 예정입니다. 자, 이상 설아빠였습니다. 안녕. 사랑해요.